모두들 털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네. 리디를 조사하겠다라고 예비 조사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밝혔어요. 그런가요? 네, 리디에서 네. 운영 중인 웹소설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 웹소설 플랫폼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에 오른 건데요. 네, 네. 지난달에 4월에 리디가 일방적으로 웹소설 제공사들의 일부 작품을 판매 중지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겠다라고 들여다보겠다. 네.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최근 리디가 출판사와 작가를 대상으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라는 신고를 접수했고 심사 개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플랫폼에서 연재하신 작가님 혹은 그 작가님과 함께한 출판사 이런 곳에서 네. 뭔가 이렇게 진정을 넣었을 수 있겠죠. 여기서 거래상 지위 남용은 사업자가 네.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있잖아요. 네. 이걸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들으면 갑질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갑질을 했냐 안 했냐를 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네. 네. 리디는 뭐 아시다시피 국내 전자책 플랫폼 중에서는 어깨 선두로 꼽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이 없겠죠. 이 네. 채팅창에서는 아마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리디가 좀 작은 출판사, 특정 출판사들의 작품을 모두 판매 중지 처분을 한 게 이게 대부분이 아주 짧은 분량의 초단편 소설 이게 수십 편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게 왜 닫았는지 그리고 왜 내렸는지 이거를 출판사와 작가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때문에 한쪽에서는 일각에서는 리디가 매출이 부진한 출판사들의 작품을 일방적으로 정리한 거 아니냐 또는 민원을 핑계로 일부 껄끄러운 제공사 작품을 한 번에 정리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들이 되게 난무했었어요. 왜 그랬냐를 두고서 리디한테 물어봐도 답이 없고 리디에서는 답을 뭐라고 했었냐면 이거 선정성 문제 때문에 그래요 네네. 라고 했는데 19금이 아닌 작품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력은 좌판이잖아요. 그 좌판에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는 권력. 근데 거꾸로 말하면 가장 큰 권력을 활용하는 건 뭐냐면 좌판에서 뭔가를 내릴 권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것이 좌판에서 내려갈 때는 다른 것보다도 굉장히 투명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계약상의 어떤 조항 때문에 이게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들여다보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리디에서 나온 반응은 사실 무근이다. 그러니까 선정성 심의 문제로 서비스를 중단했다라고 네네. 말을 했어요. 근데 웹소설 심의는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리디는 웹툰 분야의 웹툰 자율규제위원회에 속해 있다가 탈퇴를 한 해 만에 막 이랬던 과거가 있어서 네네. 이제 여기서 좀 이제 저희가 의심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공정위에서는 이번 건에 대해서 138건의 민원이 들어왔대요. 어머나, 꽤 많이 들어왔네요. 네. 그래서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사유에 대해서 이 정도 건은 나오면은 무시할 그렇죠. 수 없죠. 그럼 실제로 플랫폼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한 거냐 아니면 뭐 만약에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느냐를 들여다볼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것도 뭐 네. 아직 결론 안 나왔죠? 네. 네. 나와봐야 합니다. 이제 일단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는 리디에서 웹툰을 연재하신 분도 계실 거고 웹소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제 데뷔작도 리디에 되게 오랫동안 올라가 있었고 그런 면에서 우리랑 완전 무관한 플랫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께는 현재 본인이 연재 중인 플랫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관련돼서는 속단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어떤 일이 안에 있는지는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네. 관련 뉴스는 저희 계속 이제 캐치업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네.